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일지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탈모약 보험 적용이 됐을 때에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이제는 공약으로 아직 넣었고요. 탈모약은 무발이식의 보험 적용을 할지 이것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기사를 봤는데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평가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적정한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 네,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2, 3년 전에 이미 정부에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 병원 가셔서 그냥 전립선 비대증으로 저 처방해 주세요 하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알죠. 이분은 탈모 때문에 먹는 건데 전립선 비대증은 없고 보험 적용으로 하시고 싶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알면서도 그냥 해드리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정부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 탈모 치료 약 성분 동일 성분이거든요. 요거를 처방받는 거를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그 전립선 사이즈를 기록을 하고 그 초음파 검사한 게 있어야만 보험 적용하게 바꿔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탈모 치료약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인데 본인 부담률이 있는하고 이제 이걸 아직은 정하진 않았네요. 반을 지원하든 30%만 내게 하던 이제 정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뭐 어떻게 종액이 나올지 한번 저도 지켜보고 나온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모발이식 건강보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역시 또 모발이식이 만약에 이제 대중화되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일지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모발이식이 조금 더 대중화되겠죠? 왜냐면 가격이 싸지니까요. 모발이식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장점인 건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성형수술 시장도 이제 시장, 뭐 이게 슬프지만 의료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수술 비용을 많이 받고 싶은 의사 선생님은 많이 받는 거고요. 또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은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구조라면 보험화가 되면 나라에서 딱 정해져요. 우리가 맹장 수술을 받는다, 혹은 어떤 암 수술을 받는다, 뇌 수술을 받는다 하는 게 급여가 정해져 있어요. 100만 원이다, 뭐 지금 현재 맹장 수술 비용이. 근데 이제 환자는 30만 원을 내고 70만 원을 정부가 보험으로 보조해 준다. 근데 요 100만 원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써서 맹장 수술을 하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그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점은 좋은 장비를 쓰고 싶지 않아지죠, 의사들이. 좋은 장비를 쓴다는 거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많이 들어서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데, 삭감이 돼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이제 신경외과 교수인데, 뇌수술을 하다가 어떤 약물을 쓰거나 수술 기구를 이제 환자분의 생명이 급박하니까 이런 걸 썼는데, 나중에 보험금에서 그거 왜 썼냐, 그거는 네가 잘못 쓴것 같다고 삭감하면 이제 의사들이 되게 분노하죠. 나는 이분을 살리려고 이 장비를 썼는데 뭐니?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삭감이에요. 나중에 다 국가에서 뺏어가요. 뭐 맹장 수술을 하고 환자분한테 30만 원 받고 70만 원을 국가에 청구를 했는데 70만 원을 안 줘요. 아니면 줬다가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해서 다시 뱉어내라. 너 70만 원, 아니 너 잘못 네가 판단해서 너무 많이 썼다. 국가 재정을 네가 낭비했다. 그래서 의사는 70만 원못 받는 거예요. 30만 원만 받고 그 수술을 한 거죠. 70만 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았어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역시 비유를 할지 적용을 일단 두 가지죠. 또 역시 말씀드린 기준. 어떤 사람을 탈모로 우리가 보고 적용해 줄 것인가. 애매한 사람은 이제 보험 적용 받 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적용 탈모 모발이식을 보험으로 받기는 어렵죠. 애매한 것까지 왜냐면 의사들이 삭감을 우려할 테니까 M자가 조금 들어가거나 젊은 분들의 아마 초기 탈모에서는 보험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진단 자체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무슨 혈액 검사라든가 엑스레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탈모를 진단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탈모인 사람들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애매하거나 초기 탈모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랑 사실 이마가 그냥 넓은 사람들의 모발이식에서는 적용을 받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맹장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되게 좋은 맹장수술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아마 그런 부자들이 내가 돈 더 많이 내고 좋은 수술을 받을 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정해놓은 가격인 거죠. 모발이식도 내가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모발이식을 받을 거야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장점 역시 가격을 싸게 모발이식 가격이 저렴해진다. 네, 저렴해진다. 그게 일단 큰 장점일 거고 두 번째 단점은 모발이식 비용이 정해지니까 보장받는 모발이식의 퀄러티는 지금처럼 이제 자유 경쟁이 아니니까 조금 더 그 모발이식 퀄러티가 비싼 재료를 쓰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것이 되셔서 퀄러티가 약간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모발이식 받고 싶어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애매한 모발이식에서는 오히려 모발이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법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인정 비급여 그리고 비급여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할 것인지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네요.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댓글로 의견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탈모약대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는 건 단 장점이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고 싶은 시기에 하고 싶은 방법으로 받는 건 국가가 제약을 걸 수 있다. 비용을 보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약을 걸 수가 있는 권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생긴 거죠. 이런 건 안 돼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의사들도 지금은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었지만 이제 눈치를 보고 이 정도면은 보험 우리가 적용 못 받고 삭감을 내가 받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조금 더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지만 좋은 의견 현실화 됐을 때 장점 단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주세요. 저도 한번 분석해서 다시 한번 찍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